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유의 러브하우스. 우유의 러브하우스. 우유. 우유. 우유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우유? 우유 앉아. 우유. 우유 앉아. 우유. 우유 앉아. 우유야. 이놈의 씨. 지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우후. 네. 우유야. 왜냐면 지금 여기에 간식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게 좀 이따 줄 건데. 네, 여러분. 정화의 V앱 저도 시청했습니다. 저는 뭐 제 일상을 공유할 게 뭐 많이 없기 때문에 제 일상이 우유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우유와 함께 V앱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없어. 네, 지금 우유의 새로운 개인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됐다. 우유 일로 와봐. 오늘 또 밥을 하루 종일 안 드셔가지고 바 입이 굉장히 듭니다. 우유, 우유. 자, 이거 봐봐. 일로, 일로. 앉아. 옳지. 입. 옳지. 입. 앉아. 아니, 아니, 아니. 앉아. 손. 손. 옳지. 입. 옳지. 엎드려. 아까 잘했어요. 네, 여러분. 너무 귀엽죠? 지금 이제 원숭이 시기가 좀 지나가서 미모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천입니다, 여러분. 뭐 입 정도는 뭐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제보할 게 있습니다. 이 저 제 침대에 있는 이불이 이불 커버가 없죠? 네, 얼마 전에 또 모카 씨가 제 이불에 쉬야를 하고 가셔가지고 지금 이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카 또 어머니가 이불을 세탁소에 맡겨주셨고요. 전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오나요? 저기요, 박정아 씨, 언제 오냐고요? 제 이불. 내 이불! 네, 우유. 우유? 그 뭐야? 아, 엄마 머리끈이잖아. 응?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아, 넌 너무 귀여워. 네, 우유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인사해. 아이 싫어, 아이 싫어, 아이 싫어. 엄마 깨물지 마. 응? 응? 네, 모카랑 둘이 아기 때 엄마! 모카랑 둘이 아기 때부터 친구인데 얼마 전에 좀 싸워가지고 둘이 좀 대면대면 합니다. 안 돼! 간식 안 돼! 일로 와! 알았어, 하나 줄게. 그래서 지금 모카가 우유한테 삐져 있어요. 아, 저희 우유는 대소변은 잘 가립니다. 심통날 때는 뭡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옳지.
왔어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언제 이렇게 컸는지.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데려왔을 때 완전 아가였는데. 그치요? 아니야 이제 그만이야. 그만 일로와.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여기는 저희 집이 아니라 우유집입니다. 저희 엄마가 항상 오면 우유집이냐고 살림 그만 늘리라고 하시죠. 뿌쭈뿌쭈뿌쭈뿌쭈뿌쭈. 네 여러분 저희 이번 해주세요 주제가 정화가 말했듯이 일상 저희의 그냥 개인 일상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하게 됐죠. 우유? 그만 먹어야 돼. 네, 우유집에 얹혀 사는 것과 뭐 마찬가지입니다. 침대도 점령하셨고요. 네. 어디든 다 자기네 집이고 제 유일한 공간은 식탁뿐이네요. 그래도 우유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기 안 걸렸어요. 저는 얼마 전에 독감 주사 맞아가지고 감기 안 걸렸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의 컴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곡들은 다 나와있는 상태라서 궁금하시죠? 안 알려줌. 아육대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게 댓글을 보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엄청 막아 뜨네요. 아 우유야, 너 뭐 먹니? 아니지? 이번 곡은 좀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그 전과 뭐 요 정도까지만. 잠깐만 댓글. 언니 팬들한테 받은 선물은 다 어디 있어요? 네, 사진이나 액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집에 부모님이 또 전시를 하고 계셔가지고 본집으로 다 보냈고요. 여기저기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엄청 많을 텐데. 그리고 우유 선물도 되게 감사히 잘 받았어요. 우유가 엄청 좋아합니다. 아직 밥 못 먹어서 아까 정화가 말했듯이 저희 밥 먹으러 가려고요. 우유는 왜 우유인가요? 근데 우유를 데려오기 전부터 강아지를 데려오면 이름을 우유로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우유가 됐죠. 알았어. 만약에 까만 강아지였다면 쿠키? 오레오? 두유도 생각해봤습니다. 하지만 우유가 더 발음이 귀엽지 않아요? 우유
저는 가끔 유유라고 불러요. 유유, 유유, 유유야, 유유야, 유유야. 뭔가 하지 마. 옳지, 옳지. 아, 이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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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모. 오, 대모. 아니야, 아니야. 카페 뜨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옳지. 아이 예뻐. 감상하시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는 요새 우유 때문에 산다고 볼 수 있죠. 우유 눈이 풀린 게 아니고 우유가 원래 조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데려오기로 결정했죠. 표정이 너무 귀여워서. 응? 맛있어? 저는 제 주위에서도 우유 빨리 곰돌이컷 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저도 기대가 좀 되네요. 벌써 여러분 12분이 됐네요. 우이? 엄마 낸 거야, 우유야. 엄마 발소리야. 네,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타자에게 이 V앱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우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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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팬들 안녕! 에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엄마 안녕해줘. 안녕! 우유! 우유 안녕! 빠빠이! Have a good bomb!